비싸잖아. 좀 이렇게 약간 연이 좀 거치면 어때? 어차피 내부 합판도 그냥 재활용 합판인데, 어? 뭐 어떠냐는 거죠. 이게 뭐, 야, 이거 좀,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뭔 상관이냐는 거죠.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 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에콰도르 갑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더라고 해서, 보시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여서, 눈이 녹질 않고 있습니다. 지붕에 눈이 안 녹는다? 좋은 집인 거죠. 그래서 마을에, 집에 지붕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 어느 집은 눈이 다 녹았어. 그런 집은 이제 단열이 다 새는 집입니다. 근데 단열이 잘된 집은 눈이 쌓여 있죠. 딱 보면 아, 공사 똑바로 했군. 그거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제 에콰도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성비가 끝난 집입니다. 가성비 끝난 집이야. 아예 끝났어. 이그 에밀리오 로페즈? 에밀리오 로페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어우, 설계 잘해요. 이 건축가의 그 디자인 성향이 있어요. 디자인 성향이 좀 이런 스타일이야. 좀 이런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배울 게 많습니다. 이 건축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에콰도르 건축가인데 그 가성비 뭐 이런 집 짓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은 그 자재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재, 비싼 자재, 이쁜 자재 이런 거를 많이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 건축가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건축가가 생각하는 자재, 싼 자재가 더 이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접근합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뚝에 목조를 띄운 거죠. 그래서 이 말뚝 기초 자꾸 얘기해 나오는데 독립 기초입니다. 독립 기초를 요 모양이 독립 기초를 할 거냐, 요 모양의 독립 기초를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뚝을 이 기둥에 이제 우리가 이제 푸팅이라고 그러죠. 푸팅. 이 발이 있냐. 그래서 요 독립 기초의 개념입니다. 독립 기초를 제가 계속 말뚝 기초 여러분들의 생각이 편하게 말뚝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말뚝 기초는 독립 기초입니다. 독립 기초. 기초가 독립돼 있다. 독립돼 있다. 이게 기초가 붙었다. 붙었다. 온통 기초. 온통 기초를 할 거냐, 독립 기초를 할 거냐. 당연히 저는 띄우자. 한옥도 띄웠잖아요. 이 습기를 어떻게 할 거냐. 콘크리트가 습기를 엄청 빨아들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띄우자. 독립 기초를 하자는 얘기고, 그게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배관 어떻게 할 거야. 배관이 콘크리트에 지금 묻잖아요. 거기다 안에다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노출하자. 노출해서 나중에 수리할 수 있고 교체도 가능한 건강한 집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의 그런 기본 베이스에 플러스 자재 선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집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폰.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이거, 양떼목장에 쓰는 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똥똥똥 치면 저 소리가 멀리 이렇게 쇠 모양으로 해서 퍼지는 거 있잖아요. 그 모양이거든. 이걸 폰우라 그러냐? 아, 잘 모르겠네.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쇠로 돼 있잖아요. 그 땡땡땡땡 치면 이렇게 소리가 멀리 퍼지는 확성기라 그래야 되나? 확성기? 양쪽 확성기. 확성기가 맞겠다. 확성기 모양의 집인 거죠. 그래서 컨셉은, 뭐, 디자인 컨셉은 간단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바람이 부는 양쪽을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중층을 여기다 거는 거죠. 그럼 여기가 높지 않냐.
이 에콰도르의 설계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최대한 높아야 우리가 더운 지방은 천장이 높아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천장이 높아야 집이 시원합니다. 집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잘안 맞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천장이 높으면 불리하니까. 근데 여는 더운 지방이니까 당연히 이런 V자 모양이 나온 거니까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소장님, 이현우 소장님, 이거 설계 개판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에너지가 어떻고? 에콰도르에 있는 건축가를 생각하면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를 한국화 시키겠다? 우리는 지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집에 보면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 예술 아닙니까? 나무를 노출한다. 다 아시죠? 나무를 노출한다. 나무를 노출한다. 유리창은 보지 말자고. 유리창은. 이 유리가 너무 커. 유리창은 보지 말자고. 우리나라 기후에는 안 맞죠. 유리창 우리 요만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리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콰도르에는 맞죠. 한국에는 안 맞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감을 보자는 거죠. 이 마감. 전선도. 당연히 노출돼 있죠. 이거 외등이죠.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 이 계단 데크도 너무 엉성한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앉았는데 문제가 없어. 앉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야? 그다음에 외장재 보세요. 외장재. 진짜 사고 마감했죠. 하판에 저 메쉬 해가지고 저 와이어 메쉬 한 다음에 몰탈 발라서 스타코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면이 이제 약간 이제 면이 좀좀뭐 깨끗한 거 아닙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두껍게 이제 미장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지붕 방수지를 그냥 아니 좀 프레싱을 할 법부터 한데 좋아. 방수지 노출형 방수지 있어요. 방수지를 그냥 덮겠다. 좋아. 지붕 보이지도 않아. 왜냐하면 더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역으로 만들어서 지붕이라도 보여. 근데 이거를 V자로 만들어 놨더니 지붕도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그래서 방수지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감아야 되잖아. 감아야 되잖아. 이렇게 방수지를 감아서 그냥 호치키스로 박아.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누가 알아? 누가 알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중요해요? 방수만 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이게 마감이 이게 뭡니까? 방수지인데요? 방수지 노출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냐. 누가 알아요? 알아요? 이거 지금 딱 봤을 때, 아, 이쁘다. 저는 그런 생각만 했어, 사실은. 이 하판도 좀 좋은 거 쓰지, 이게. 아, 참. OS 하판이냐, 자작 하판이냐, 여러 가지 하판이 있습니다. 내가 내부 노출한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게 시멘트 보드죠. 그냥 시멘트 보드를. 시멘트 보드도 우리는 외단을 하면 됩니다. 외단을 하면 됩니다. 외단을 하세요. 이거 그냥 이거 이 석가래에다 시멘트 보드 얹고 그냥 방수지 하면 안 돼. 우리는 단열을 해야 되니까 외단열이 있다고 여기 좀더 두꺼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열재. 요 바닥도 단열재 해야 되니까 장선을 2x12, 2 곱하기 12짜리 정도 해야지. 그래서 단열 성능을 줘요. 이게 약간 더 두꺼워야 된다. 우리는 더 두껍다. 그거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중목구조죠? 중목구조도 아니야, 사실은. 뭐 중목구조입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하판을 노출하고 내부 마감을 노출했다. 구조를 볼게요. 1층 평면에 보면 유리입니다. 유리. 올 유리죠. 그래서 폼 모양이다. 폼 모양. 확성기.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 부스죠. 샤워 부스. 세면대 변기. 여기는 계단이죠. 계단입니다.
뒤로 들어가죠. 뭐 앞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주방, 11자 주방이고 여기에 식탁이고 LDK, LDK 공간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요 테이블이 있냐, 요 테이블이 있냐, 상관은 없어요.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방이, 오, 좋아, 좋아. 컴팩트하게 방이 두개 있다.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는 작지만 응접실이 하나 있다. 응접실이 필요할까? 그냥 방세 개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계단 정리. 방세 개로 해도 돼. 됩니다. 여기 오픈을 돼 있죠. 오픈은 지붕을 이렇게 우리 한국화는 그렇게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내부 볼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합판도 아니야. 합판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이 마루 있잖아요. 마루를 그냥 깐 겁니다. 쫙. 뭐 틈으로 먼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참 옛날에 있는 합판을 오래된 합판을 재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좀 이래.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거 그냥 막 써. 막 씁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중목 구조가 아닙니다. 4x4 그냥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러니까 중목 구조는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한그 기둥은 비싸. 보도 비싸. 근데 이거는 가공한 보가 아니야. 기둥도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닙니까? 보도 너무 얇은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가볍다. 생각보다 가볍다는 거죠. 뭐 층층이, 야 이거 올라가서 뭐 뛰면 뭐 발작 소리가 들리네? 들립니다. 근데 나쁘지 않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 아이가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 난간 해놓은 거 봐. 난간 그냥 나무로 너무 이뻐요. 저는 너무 이쁩니다. 이등 달아놓은 거 봐. 이등 그냥 무심한,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디자인은 너무 잘했어. 이 합판도 그 재활용한 합판인데 나름대로는 디자인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장은 시멘트 보드를 놓은 거죠. 시멘트 보드 아니면 OS 합판이냐. 시멘트 보드가 좀더 비싸죠. 근데 외에는 어쨌든 그 시멘트 보드에 그 지붕 강한 걸한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걸 얹으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멘트 보드를 얹어도 된다. 그게 얘기죠. 아, 이것도 뭐. 이런 볼팅, 뭐서 나무도 이것도 가구도 마블만 인조대리석이고 나머지는 다 나무인 거죠. 천연. 그래서 다 나무로 했습니다. 다 나무로. 이 바닥도 사실은 이집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제 아마 여기 틈도 있을까? 틈도 있을까? 그래서 나무로. 하, 어떻게 나무로? 하. 너무 무심한 디자인인데 무서운 디자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건축가의 역량을 볼수 있는 거죠.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좀, 우리는 턱이 있어야 됩니다. 방수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좀, 하, 재활용 화판을 쓰고, 야, 어떻게 지금, 어? 아니, 요즘, 아무리 저, 뭐죠? 아무리 저기, 지금, 요즘이 이제, 빈티지가 유행을 하지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재활용 화판, 뭐 어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붕 마감재. 보이지도 않잖아. 보이지도 않잖아.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방수에 호치키스 찍었네? 아, 옆에 이거 좀, 촤, 이거 좀, 아, 좀, 아, 이거 좀, 안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안 이뻐요? 이게 어떻게 안 이쁘죠? 저는 이 집이 너무 이뻐요. 너무 디자인 잘하고, 너무 설계를 잘한 집이에요. 너무 뭐가 안 이뻐? 이게 안 이쁩니까?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 눈에만 그런가? 아니 벽도 좀아좀 아, 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좀 약간 이거 운거 아닙니까? 너무 얇게서 좀 웁니다. 얇으면 울지. 몰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두껍게 칠하고 아니면 단열재를 붙이죠. 단열재 붙여서 와이어 메쉬한 다음에 몰탈 바르고 스타코 마감을 하는데 비싸잖아. 좀 이렇게 약간 열이 좀 거치면 어때? 어차피 내부 합판도 그냥 재활용 합판인데. 어? 뭐 어떠냐는 거죠. 이게 뭐, 야,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뭔 상관이냐는 거죠. 뭔 상관이냐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 빈티지로 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뭐 싸게 짓는 게뭐 잘못한 겁니까? 싸게 짓는 게? 제가 샌드위치 판넬로 짓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안 싸다고요. 안 싸다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목구조로 얼마든지 싸게 질 방법이 엄청 많습니다. 그 디테일을 갖다 쓰라는 겁니다. DIY도 가능해요.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이게 뭐다 노출돼 있잖아. 뭐 어렵습니까? 그냥 못질한 건데 어렵습니까? 에콰도르 폰 모양지 30평 가성비 끝난 집입니다. 이 가성비가 끝났어. 끝났어. 그냥 집 이름이 가성비가 끝났어. 디자인이요? 만점 드립니다. 만점 드립니다. 이 자재의 그 성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야, 지붕에 방수지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당연히 해결이 된다. 자재를 마스터한 건축가인 거죠. 이 자재의 성능을 마스터한 건축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건축가 어려워요. 그런 건축가를 찾으세요. 그런 건축가 어디 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편리하고 가성비 만점 드렸습니다. 에너지는, 아, 그건 다음 문제야. 약간 만점을 줄 수는 없죠.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에콰도르니까. 에콰도르니까 지붕이 높다.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린다. 그래야지 1층이 시원하죠. 시원하죠? 바람이 통한다. 바람이 통한다. 바람이 통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이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야. 근데 이거를 한국화를 시켜야 되니까 거기서 높은 점수 줄 수는 없었어요. 아이디어 당연히 높습니다. 자재를, 합판을 재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 자재에 대한 성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는 쓰겠다. 결정하겠다. 문제 없다. 그거를 내가 판단하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해라. 우리는 따라쟁이 평론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다들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정리합니다. 따라쟁이 평론. 따라쟁이 평론. 1부 1탄. 아니요, 1부래. 1부 1. 1. 내부 마감을 노출하자. 이 집이 얘기하고 있는 거, 강조하는 게 뭐냐? 내부 나무를 노출하자. 노출하자. 그만큼 그 노출이, 그 나무가 얼마나 정교하냐, 얼마나 이쁘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거를, 아우, 나는 자작 합판 할래. 비싸지겠죠. 나는 OS 합판 할래. 싸지겠죠. 나는 재활용 합판 할래. 그냥 뭐, 이거 어때? 어이, 시꺼머네. 괜찮네. 나쁘지 않네. 어디 현장에서 나온 거야. 그냥 그걸 쓰겠다.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내부 마감, 이 장선도, 이것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합판이라도 깔면 안 됩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난간. 난간을 어떻게 해요? 이거 철로 할까요? 비싸잖아. 비싸잖아. 나무로 하면 되지. 아니, 나무로 하면 시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까요? 5년 뒤에 다시 막아. 아니, 다시 못질을 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부 나무 노출하자. 샌드위치 판넬 제발 짓지 마세요. 비싸대니까? 비싸대니까? 말뚝 기초, 독립 기초를 하자. 제가 계속 떠드는 기본적이죠. 외장재. 세 번째, 외장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축가가 이해하는 외장재. 과연 외장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이 집에 살아. 외장재가 벽돌이에요? 리얼 징크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과연 내가 사는 내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외장재의 기능은 뭘까요? 비만 안 세면 돼. 그 다음에 오염이 될 거냐? 그 다음에 단열이 되냐? 그 다음에 기능성, 지속 가능성이 되냐? 야, 이거 지금 방수지를 노출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자재입니까? 지속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너무 싸다. 그거를 노출하자. 심지어, 야, 이거 어떻게, 야, 프레싱 돈도 아깝다. 그 프레싱을 왜 하냐는 거죠. 굳이, 어? 물받이를 해야 되나요? 선험통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된다고. 왜 하냐고. 선택의 문제라고. 아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게 장점은 아니다. 외장재의 선택에 우리가 기준을 우리가 이 건축가한테, 에밀리오 로페즈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 건축가의 작품을 제가 좀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또 다른 작품도 있어요.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는
따라쟁이 평론이었습니다. 당연히 높은 점수. 10점 만점에 9.6. 9.6. 만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